김한기 총괄교연이 국가안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3.1 만세운동 구국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구TV 오케스트라단이 중국 청도를 방문해 악화된 한중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창학 120주년을 맞아 숭실 기독인 선언 실천대회가 개최됐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어르신들의 손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포천 시냇물 흐르는 교회 정종창 목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이 3.1 만세운동 구국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양기관은 98주년 3.1절을 기념하는 기도회를 통해 국가안보와 정치안정, 경제회복, 사회통합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 회장은 3.1운동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열렸던 독립만세운동이라며 특히 올해는 3.1절과 사순절의 시작이 같은 날인 만큼 정치적인 색을 띠지 않고 한국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교연 정서영 대표 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이때 한국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며 3.1 만세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일 오전 11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국가안보와 정치안정, 경제회복, 사회통합, 통일한국이란 5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기도회가 태극기 집회와 연관돼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영훈 목사는 음해성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순수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수출이 거부되는 등 한중 관계가 악화의 로를 걷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되는 일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민들의 사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구TV 메이심포니 오케스트라단이 중국 청도를 방문해 교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찬양을 전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자를 엄격히 발급하는 등 강력히 대응 중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도 대거 추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부분 공장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현지 교민들의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TV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은 중국 청도를 방문해 시름에 빠진 교민들을 위로하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오케스트라단의 혼신의 연주에 교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도 당하지만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힘을 가지고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교민들이 새 힘을 얻어 하루속히 일어서길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사업하기 힘드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다운된 우리 성도님들께 음악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박해 가운데서 부흥이 시작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교사가 추방되는 등 중국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흥의 불길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청도에서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숭실대학교 출신 목회자 모임인 숭목회와 장로들의 모임인 송장회가 창학 120주년을 맞아 숭실 기독인 선언 실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선 제22대 신임 이사장의 김사만 목사가 제14대 총장의 황준성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숭실대학이 북한 전체를 살리는 통일사역에 힘써야 한다며 평양에 처음 세워졌던 숭실대학교를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준성 장로는 숭실대학교는 1938년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스스로 문을 닫은 기독교 민족대학이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특성화대학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회에선 공동회장과 협동총무 5명이 2017 숭실 기독인 실천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정체성을 고양하고 섬김 사역을 실천하며 통일시대를 위한 인재 양성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편안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포천의 한 시골 마을로 내려간 시냇물 흐르는 교회 정종찬 목사. 20년이 넘도록 마을 어르신들의 손발이 돼주고 있는 정 목사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자 인기남인데요. 기다림이 답이란 정 목사의 목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정종찬 목사는 신대원 졸업을 앞둔 1995년 12월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지체 없이 부임해 이곳에서 21년을 보냈습니다. 정 목사는 자신의 목회 철학을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지금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잘 기다리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또 간신히 교회를 유지하기도 바빠 생계를 위해 생수 배달이나 고무 장수 등 해보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주민들도 정 목사가 열심히 일하며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에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마을 총무가 되어 재정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열인데 하나님께서는 열 이상을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게 감사하죠. 그게 기쁘고. 지나온 가정들이 참 신기해요. 요새는 마을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정 목사부터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읍내에 모임이 생기면 의뢰 교회 차량이 주민들의 발이 되곤 합니다. 항상 간단한 다거와 음료가 구비되어 있는 교회 식당은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시냇물 흐르는 교회는 창립된 지 29년이 되던 2015년에야 자립교회가 됐습니다. 정종찬 목사는 지금도 넉넉하진 않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공존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터키 정부가 이슬람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 시민운동의 상징이자 반정부 시위의 주무대가 됐던 탁심 광장에 모스크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작년 7월 에르도안 현 대통령에 반대하는 쿠데타 역시 탁심 광장을 중심으로 벌어졌는데요. 오스만 제국 당시부터 기독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돼 왔던 탁심 광장에 모스크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슬람주의를 강화한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에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광장 주변에 쇼핑센터를 건설하고 모스크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려다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보류됐습니다. 새 모스크는 2년 후인 201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힐송교회가 이스라엘 수도 테라비브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1983년 호주에서 설립된 힐송교회는 현대적인 찬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 브라이언 휴스턴은 이스라엘에서 보다 많은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돼 기쁘단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힐송교회는 이번에 개척한 교회의 추이에 따라 이스라엘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척된 교회는 이미 정기적인 성지 순례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또다시 사전 검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 동성애는 혐오스러운 것이란 글을 올린 크리스천 여성의 계정을 중지시켰는데요.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계정을 중단한 것은 인종, 종교, 성 정체성을 공격하는 내용의 글은 삭제할 수 있단 내부 기준에 의한 조치라 해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 해당 게시물을 올린 여성은 자신의 글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닌 단순한 성경 구절 인용이라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페이스북이 또다시 사전 검열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페이스북 측은 이번 조치의 명확한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미국 교회가 가정폭력 대처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교회 중 절반인 52%만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45%는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는 교회의 경우 상담가와 변호사 목록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자신을 가짜뉴스라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주의 암흑의 죽다란 새로운 슬로건을 내놨고 뉴욕타임즈는 진실은 이란 TV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새 슬로건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정면 대응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뉴욕타임즈의 TV 광고는 난민 정책은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려는 술책이란 문구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표명했습니다. 구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탄핵 정국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3.1절엔 탄핵 찬반으로 양분된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진영은 총동원령을 내려 결집하기로 했고 이에 맞서 탄핵 찬성 측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도심에서 촛불과 태극기를 앞세운 양측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계획하고 있고 26일 특검 연장이 거부되면서 집회 규모는 더 커질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집회 중 무력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양측이 충돌 없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 해 동안 22만 91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4,292명이 사망했습니다. 2015년보다 7.1% 감소한 수치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도 전년보다 17.5% 줄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까지 적극 처벌하고 음주운전 전력자가 재범할 경우 차량을 압수또는 몰수하는 등 강하게 대응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반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13.3% 늘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숨진 인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치사율은 13.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란 얘긴데요.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 아우성이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제조업 직원 급여 수준은 같은 업종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연봉이 높고 안전망이 튼튼한 금융공기업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이 종합 2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6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간판 이승훈 선수는 한국 동계아시안게임 사상 최초로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쇼트트랙에선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5개를 휩쓸어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한국 피겨의 기대주 최다빈 선수는 한국 선수 최초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설상 종목에서도 선전했습니다. 스키 종목에선 4개 금메달을 따냈고 알파인 스노보드에선 이상호 선수가 대회전과 회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전국 대학 대부분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습니다. 대학 알림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학기 등록금을 확정한 307개 학교 가운데 303곳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습니다. 등록금을 올린 4개 학교는 모두 사립대입니다. 이 중 두 곳은 1.5%, 또 다른 두 곳은 1% 미만으로 등록금을 소폭 인상키로 했습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것은 정부가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한 데다 경기 침체 속 가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 736만 4천 원으로 5년 전보다 32만 4천 원 줄었습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시가 종로구 최우동 성결교회를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기로 했습니다. 1931년 건축된 교회는 근대 건축 양식과 한옥이 어우러진 형태로 보존가치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교회 측이 건물을 서울시에 매각해 이 건물은 외관을 유지한 상태로 문화센터와 카페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주대 호남기독교박물관이 3월 31일까지 레이놀즈 선교사 특별전시전 조선 땅에 들이운 생명의 빛을 엽니다.
레이놀즈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회 소속 개척 선교사로 특히 한글 성경 번역을 주도하며 공인 한글 성경을 출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시에선 레이놀즈 선교사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3월 7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2017년 총회 및 기념 포럼을 개최합니다. 기윤실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공명선거운동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채해방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지역 순회 기도회를 개최하고 기념 자료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가 다음 달 9일 인천 계양구 계산교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교회의 과제 및 대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엔 최종천 분당중앙교회 목사가 강사로 나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현장 경험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